연발. 우후.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것은 시마 메이드 인 차이나 보이시죠? 시마의 글록 18시 글록 18시입니다. 이건 좀 튜닝을 좀 해가지고 위에 슬라이드 좀 장착돼 있고 손을 좀 다 본 거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쏘는 거 밖에 쏘는 거 좀 찍어가지고 같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마 글록이에요. 시마 글록 아마 이게 가격이 1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루이랑은 약간 구조가 틀리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일단 기본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대요. 아무튼 저도 이제 전동 권총 뭐 특히나 이게 글록은 잘 아니 글록이래 전동 권총 자체를 잘 몰라서 그리고 저한테는 저는 이제 콜렉터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이거 뭐 관심도 없었지만 전동 총 권총이 어떤가 구경하고 싶어서 하나 잠깐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생 노멀하고는 차이점이 있죠. 네, 일단 앞에 이거 칼라 파트하고 여기 슬라이드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고 다른 리뷰들 보니까 글록 이제 각인이 없고 각인 없고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립 세프티 이거 트리거 세프티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그냥 민자로 돼 있고 막 그렇던데 아무튼 여기 각인도 아예 없는데 여기 이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이게 각인은 아니고 이거는 프린팅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글록 18C라고 적혀 있겠죠. 그리고 자동 단발 여기 점 한 개짜리 점 두 개짜리 단발 연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무게감은 기본적으로 잡았을 때 무게감은 좀 괜찮아요. 좀 무겁고 이게 지금 배터리가 포함이 안 된 건데 원래 배터리는 6발짜리 일단 똑같이 2셀이 들어가죠. 그렇지 2셀이 아니고 1.2V짜리 6개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니카드나 수소전지겠죠. 그게 들어있는데 이제 이거는 리튬 폴리머 이것도 따로 구입을 한 거라고 합니다. 자 따로 구입한 2셀이면 이제 리튬 배터리가 3.7V거든요. 그러니까 7.4V 2셀 리튬 폴리머 배터리죠. 네,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충전선이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메인선이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셀 밸런서 선이죠. 네. 아무튼 잠깐만 제가 잘못 알았나 보다. 이거 3셀인가 봐. 어이구야. 아 11.1V네요 이거. 완전 튜닝 된 거네요. 네. 7.2V가 순정이고 얘는 3셀 괴물총을 만들어 놨네요. 네, 3셀입니다. 네. 네, 몰랐습니다. 이 셀 밸런스 선이 4개면 셀이 4개란 뜻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외관 간단히 살펴보면 뭐 이거 슬라이드는 구입한 거고 이 칼라 파트 이것도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하부에 이 볼트 구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동건 특성상 이제 리얼한 탄창 모양은 아니고 탄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금속 재질로 돼 있습니다. 좀 무게감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전동 모터 기어박스 유닛이 여기 통째로 여기 다 존재하고 여기는 이제 호법 챔버가 여기 있겠죠. 그리고 바렐하고 배터리가 여기 밑에 들어가요. 아무튼 배터리가 아니고 이거 탄창은 이렇게 실탄창이 들어갑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예전에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는 피스톤 여기 알고 여기 있던 애가 있었죠. 그 어떤 총입니까? 자 이런 총들 얘들도 구조상 실린더가 여기 들어가죠. 얘는 애초에 탄창이 여기 안 들어가니까 하여튼 실탄창을 쓰는 총들 중에 실린더가 여기 있는 애가 있었죠. 아카데미 구형 베레타 물론 LS 카피겠지만 예. 자 이제 뜯어볼게요. 일단 외관에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건 없고 뭐 각인이 없고 고만고만하다. 네, 뭐 이건 그립 자체는 젠2 느낌이 나네요. 젠2 요게 있는 게 젠2인가요? 아무튼 예. 보자 이게 스위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멈치죠. 이걸 누르고 위로 올리면 이게 올라가요. 예. 이렇게 딱 올라가고 여기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열립니다. 예. 열어서 보시면 지금 이 모스펫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손을 좀 대가지고 세팅을 많이 본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원래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도 따로 없어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있고 배터리를 여기 꽂아서 옆으로 비트는 방식으로 예.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배터리 팩이 순정 팩이 이렇게 꽂고 이렇게 비트로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를 제끼면 배터리를 툭 뱉는 형식이더라고요. 보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총 같은 경우에는 11.1V 전압을 한참 높였네요. 11.1V를 쓸 수 있게 이걸 꺼내고 이게 제어하는 MOSFET 하나 꺼내주고 그리고 여기 모터하고 내부의 베어링들을 좀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건 없지만 모터 좋은 거를 바꾸면 배터리도 나름 또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거 맞춰줄 수 있는 저 정기적으로 이게 이제 모터 아무튼 그걸 해주는 예, 이 녀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는 저도 전동권에 대해서는 많이 몰라서 이 이상 또 설명드릴 게 없네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구경합시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면 되죠. 자 여기 호법 조정하는 거 여기 이거 돌리면 됩니다. 이거 돌리면 되고 그리고 뭐 더 볼 건 없고 할 수 있는 건 이거 보여드릴 건 이게 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실탄창이 이렇게 들어가고 당장 기본분해 뭐 사용법 하려면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실질적으로 생노멀일 때 사용을 하면 좋겠지만 생노멀일 때 사면 이 챔버를 아마 손을 댈 거예요. 따로 뭐 파워 조절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챔버를 아마 챔버의 그 뭡니까 저 호복 고무를 아마 빼고 주던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정상 작동하려면 호복 고무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법규에 좀 걸리는 성능이 좀 차이가 많이 날 테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일단 배터리를 이걸 우겨 넣는 게 순정 상태에서는 딱 맞는 걸 툭 밀어 넣으면 들어갔는데 이 배터리 우겨 넣는 방식이 조금 그 방법이 조금 그렇죠. 예, 보시다시피 이 동바리를 그냥 들어있네요. 생으로 순정 상태에서도 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잘 넣어야 되는데 배터리를 이 상태로 가면 아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렇게 집어넣고요. 반대로 보이고 안 들어가. 들어갔다. 네, 잘 들어가네요. 처음 이거 넣을 때 힘들었는데 자 일단 배터리 결합을 완료했고 간편하게 됐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슬라이드가 뭐 후퇴되는 그런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단발 됐나? 이게 탁탁 끊기는 게 여기 이제 아까 그 본 그 덩어리가 잘 들어있었고 있고 세팅이 좀 잘 돼 있어서 이게 조합이 잘 된 건데 이 손을 많이 봤다고 해요. 맞추려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일단은 제대로 된 거 제가 가져와 가지고 순정 상태에서도 갖고 노는 건 가능했지만 좀 뭐랄까 좀 정확도나 속도나 이런 걸 좀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를 업한 것 같아요. 조용한 게 아니고 은근히 가스금만큼이나 시끄럽네요. 종이가 움직이는 걸 좀 보여주려 했더니 너무 빳빳한 종이를 들고 왔다. 네, 연발 어이구야. 어우씨. 이거 20발 쏠려면 금방 다 쓰겠네. 이 뭐. 예, 재미는 없겠지만, 재미있을라나? 재미는 없겠지만, 굉장히 신기한 소리. 내가 생각해 신기했어. 아카데미 거, 아카데미 거 이제 건전지 4개 들어가는 거 쏘다가 요거 쏘니까 미치겠네요. 총알 예, 전동건이 좋긴 한데 이렇게 총알 마구 뿌려대면 이 총알 값을 어떻게 해? 이 배터리가 아무리 충전식이라 하지만 이 총알 값이 감당이 안 돼서 가스건을 차라리 갖고 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좋다. 미쳤구만 아주. 예, 튜닝한 이유가 있네요. 이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이렇고요. 쏘는 거를 따로 한번 찍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사야 되겠다 이거. 네, 예, 쏘는 영상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연발.